네, 안녕하세요. 도화사랑입니다. 이번에는 하스스톤에 새롭게 추가된 모드죠. 결투. 기존에는 투기장, 전장밖에 없었는데 새롭게 결투가 나왔습니다. 그럼 결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들어가면 영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직업군들 중에서 네 가지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각각 영웅마다 부가 효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해볼게요.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영웅 능력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제 두 개가 더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보물을 하나씩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럼 골라서 덱을 구성해 볼게요. 기본적인 시스템은 투기장과 동일하고요. 목숨 3개에서 시작해서 목숨 3개가 다 끝나거나 아니면 12승을 하면 최다승으로 이제 경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덱은 이제 보시면 제가 카드를 하나를 넣잖아요. 그럼 이제 덱 한도가 1이라고 뜨면서 더 고르지 못해요. 하이랜더 식으로만 덱을 구성할 수 있고 처음에는 카드를 16장 넣을 수 있습니다. 덱을 골라볼게요. 엄청 옛날 카드죠. 카라잔 카드도 이제 덱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야생 카드들도 갈질 말고 좀 보관을 해놔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덱이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게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경기는 졌습니다. 한 게임을 끝내게 되면 보물과 전리품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보물은 항상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요. 전리품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목숨이 깎이게 되고요. 생명력은 5가 추가가 돼서 25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드는 제가 선택한 보물 그리고 전리품 3개 합쳐가지고 20장이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을 누적해 나가면 누적해 나갈수록 생명력과 카드가 증가하는 모험 모드 시스템과 동일한 것 같아요. 다음과 같이 결투가 끝나게 되면 평점을 얻게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화사랑입니다. 오늘은 하스스톤에 새롭게 나온 모드 결투 한번 알아보았고요. 다음에는 결투로 12연승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